저 지금 엄청나게 불효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. 아니 취직 못하면 불효하는 거라고 누가 그래? 아 취직 못한 젊은이가 어디 너뿐이냐? 기죽을 거 없다. 예, 저 아직도 살았어요. 한 군데는 희망이 있거든요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직원이 필요해서요. 특채할까 합니다. 박 실장 지금 제정신이야? 제정신이냐고 물었어? 네. 야, 아버지가 한성재면 바로 한성민이 조카 아니야? 그럼 조카라서 지금 봐주겠다는 거야? 넘겨줍지 마세요. 한성민 씨 조카를 제가 왜 봐줘요? 너 아직도 한성민이 그놈 만나고 다니냐? 사장님. 사장님이고 나발이고 아직도 그놈 꼬라지 못 잊어서 아무거나 결혼하겠다는 거냐? 넌 자존심도 없냐? 세상에 널린 게 남잔데 고작 한성민이 아니면은 애딸린 이혼남이야? 경기 침체로 2년째 공채 심사원을 뽑지 못했습니다. 각 팀장들에게 특별 채용 직원 추천할 권한은 주셨잖아요. 적극적이고 의욕에 차있는 젊은이에요. 지도교수 추천서도 있고요. 한성민이 그럼 조카나부랭이 새끼다 데려다 놓으라고 권한 준 줄 알아? 특별 채용 취소야! 이 팀장 들어오라고 그래! 그놈 그 자식 끌어다 붙이지 않으면 말씀이 안 되세요? 그분이냐? 그분이라구나! 어휴, 야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서 나가! 이 뻔뻔하고 치사한 놈 같으니라고 감히 어따 대고 조카 취직을 부탁해? 우리 회사가 무슨 자선 사업하는 데인 줄 알아? 부탁은 누가 부탁했다 그러세요?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하세요? 너! 그만 나가라 박 실장. 어? 뭐? 1호 식품? 네가 여진이 그 사람을 찾아갔다고? 네. 네가 그 사람을 왜 찾아가? 네가 그 사람을 왜 찾아갔냐고? 마, 너 삼촌을 팔면서까지 취직이 하고 싶었어? 아버지, 제가 졸업한 지가 언젠 줄 아세요? 새끼 줄이건 동화 줄이건 뭐든 붙잡고 싶은 제 심정 모르실 거예요. 취직만 시켜준다면 진짜 목숨 바쳐 일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. 마, 안 돼! 절대로 안 돼! 마, 목숨을 바치고 싶어든 다른 회사에 바쳐. 이러고 싶으면 네가 목숨을 바칠 것이 아니야. 왜요? 왜 아닌데요? 아, 아무튼 안 된다니까. 뭐냐? 막 삼촌 입장을 생각해줘야지. 막 네가 여진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취직 부탁을 하면 삼촌 입장이 난처해져. 네 삼촌 자존심 안으로 버텨온 사람 아니야. 삼촌 핑계대지 마세요. 취직이 되기만 한다면 삼촌도 이해할 거예요.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. 이러고 싶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뭐 다른 이유라도 있어요? 막 다른 이유 같은 게 어딨어. 삼촌 때문이야 삼촌. 저기 아버지, 삼촌한테는 제가... 너 똑같은 말 자꾸 하게 할래? 내가 무슨 노공기냐? 사채업자도 이중담보는 안 받아주겠지? 그렇대요. 선배님, 제 카드한도가 조금 남아있거든요? 그거라도 맞아 쓰세요. 너 뭘 믿고 나한테 간도 쓰게 다 내준 거냐? 본능이죠. 선배님을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. 그 본능 너무 믿지 마라. 아, 여보세요? 아, 예, 저 한성민입니다. 예, 예. 지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? 아, 예. 30분 있다 뵙겠습니다. 예, 예. 김수선장님한테 일단 매달려 봐야지. 야 김재원, 너 최후의 순간까지 얼굴 구기지 마라. 나 그거 싫다. 네 사장님. 바쁘냐? 어, 나가려던 참이다. 나가자. 그래. 아 오랜만이다 선배님. 오, 잘 지내지? 예. 왜? 얼굴 좋아졌네. 아유. 다녀올게. 같이. 아, 예. 수고 말이야. 예. 수고. 예. 들어가세요. 아니 차 한잔 마실 시간도 없냐? 약속 있어. 아, 전화를 하고 오지 그랬어. 그래, 바쁜 게 좋은 거지.
김엄마. 나중에 한잔 살게. 여진 씨가 결혼할 생각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? 근데 상대가 이혼남에 애가 둘이란다? 라면도 하나 끓일 줄 모르는 애가 남의 애를 어떻게 키워? 라면 끓이는 거 말고도 여진 씨 잘하는 거 많아. 똑똑하고 능력 있고. 갑자기 콩깍지가 끼었다고 해도 이혼남의 애 둘은 좀 아니다. 그래, 그건 아니지.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 상대가 바로 나니까. 자, 지금 못 믿겠다는 얼굴이네. 애 둘 있는 이혼남이 나라니까. 둘이 무슨 수작을 꾸민 거냐? 바람막이였어. 요즘 들어 어른들 성화가 좀 지나쳤던 모양이더라. 둘이 그런 사이야? 그런 사이면은 아 미쳤다고 여진 씨 아버님한테 딱지 맞을 짓을 해? 아, 어디 가는데? 아 빨리 와. 아 빨리. 안녕하세요. 알았어. 배고프면 집에 가자. 닭다리 튀겨줄게. 형, 절절 괜찮지? 뭐야 너? 그렇게 틀리면 어떡해. 저 여자 뭐? 대장형. 그새 또 변하셨어? 아니 그 편의점 아가씨는? 형,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라 옮겨가는 거야. 그만 옮겨다녀라. 정신없다. 응? 사랑도 멀미하거든. 저기요. 네. 보세요. 여기 손자국이 묻었잖아요. 죄송합니다.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. 저기요. 네. 물류지 좀 갖다 주세요. 네. 정호군이 자기 품종이잖아. 야. 한잔 먹자고 비싼 자리세는 너밖에 없을 거다. 네, 콜라 좀 리필해 주세요. 우리가 왜 이렇게 질겨? 고무줄 같네. 아무튼 되게 말맞네. 신경 꺼라. 고기가 질겨서 못 먹겠.